한번 연결해 볼 건데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시침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시침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얼굴에 귀랑 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의 위치부터 잡아줄 건데요. 자, 얼굴은 자, 여기 뒤에 보시면 빼뜨기 했던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빼뜨기 했던 부분이 뒤로 가는데, 자, 여기 가운데 뒤로 가기보다는 살짝 옆으로, 자, 해서 빼뜨기 부분이 이 부분에 이렇게, 자, 올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정면 바라본 다음, 자, 여기 흰색 코 부분을 먼저 한번, 자, 위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부분의 위치는, 자, 여기 제일 위에 가운데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11번째, 자,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자, 여기 11번째 시작되는 부분부터 14번째.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네 칸에, 자, 이렇게 14번째까지 목에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는 두 번째. 자, 두칸 이렇게 비워놓고, 자, 14번째 여기입니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시 네칸 띄고,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코를 먼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흰색 실 끝에 돗바늘 끼워주세요. 자, 돗바늘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코를 먼저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자, 여기 빼뜨기 했던 부분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째 끝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자, 시침핀 빼줄게요. 자, 이 부분에 바늘 넣어서 14번째 밑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흰색 부분 위로 올라오세요. 자, 그리고 한칸 옆으로. 자, 한칸 옆으로 해서 점점 위로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다시 흰색 부분, 자, 위로 올라갔다가 한칸 옆으로 해서 아래로 끼워주는데, 자, 바늘을 한칸 이렇게 위로. 자, 올라가게 놔줬습니다. 다시, 자, 흰색 부분으로 들어가서 흰색 옆에 부분. 자, 그러면 이제 11단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11단에서 여기 시침핀 빼주시고요. 자, 위가 아니라 이제 바늘 옆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한 바퀴 돌려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다시, 흰색 부분으로 들어갔다가 한칸 옆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흰색 부분으로 올라갔다가 한칸 옆으로 해서 아랫부분으로. 자, 다시 흰색 들어갔다가 마지막 자,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면, 자, 처음 했던 곳, 자, 여기랑 만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마지막 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한칸 옆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뒤로 뺄게요. 바늘을 뒤로 아무데나. 자, 이렇게 하면 고정이 돼요. 이렇게 앞쪽에서 보시면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실을 몇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고정되게 안쪽에서. 자, 할 때는 자, 여기 실 나왔던 곳에 다시 바늘 집어 넣어서 자, 반대쪽으로 바늘이 나올 수 있게. 자, 이렇게 한번 두 번만 해볼게요. 다시 실 나왔던 곳에 바늘 넣어서 자, 다른 쪽으로 한번 빼주고. 자, 이렇게 두세 번 해준 다음에, 자,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거 가위로 싹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코의 위치가 잡혔고요. 자, 코의 위치 잡았으니까 눈 위치 한번 볼게요. 자, 눈의 위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눈의 위치는 자, 여기 제일 끝 있죠? 자, 코의 제일 끝 여기 바늘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바늘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자, 이 코랑 같은 위치인데 자, 여기 끝에서 한 칸 띄고 자,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스친핀 꽂은 부분 있죠? 여기에 눈이 들어갈 거예요. 자, 눈은 그러니까 10단, 11단 사이에 눈을 넣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자, 이렇게 자, 코 끝부분에서 한 칸 떼고 자, 10단이랑 11단 사이 여기 파란색으로 스친핀 꽂은 부분에 자, 눈을 달아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을 달아주고 왔고요. 자, 이번에는 눈썹을 달아줄 건데요. 이 부분 눈썹 달아줄 건데 자, 검은 색깔 실을 가지고 오세요. 자, 검은 색깔 실 가지고 와서 자, 끝에 보면 자, 실이 이렇게 네 가닥, 다섯 가닥 정도로 나뉠 텐데 그 중에 한 가닥만 자, 이렇게 한 가닥만 자, 빼서 돗바늘 껴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미리 돗바늘 끼워 왔습니다. 자, 실 한 가닥 자, 눈썹의 위치는 자, 여기 눈보다 자, 여기가 10단이고요. 여기가 11단 사이에 눈 달아줬잖아요. 자, 눈썹은 8단이랑 9단 사이에 달아줄 건데 자, 여기 끝에서 자, 눈 끝 자, 여기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솜 있는 대로 그냥 들어갈게요. 아직 밑에 꿰매주지 않았으니까 자, 여기 시침핀 빼고 눈 위에 자, 9단 자, 눈보다 한 칸 정도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자, 여기가 9단이고요. 여기가 8단이에요. 그 사이에 자, 대각선이고 칸수로는 두 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자, 솜 있는 대로 나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해줬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눈 끝 자, 요 부분 한 칸 조금 안 되겠죠? 자, 여기 9단 있는데 시침핀 뺄게요. 자, 이 부분에서 자, 다시 한 칸 위인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두 칸에 걸쳐서 옆으로는 두 칸에 걸쳐서 자, 여기 넣어주시고요. 또 밑으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눈썹이 지금 자,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 있는 실은 자, 너무 바짝 잘라주지 마시고요. 자, 이 부분 자, 이 정도에서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솜이랑 안쪽에서 그냥 섞여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눈썹이랑 눈까지 달아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의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귀의 위치는 자, 여기 눈썹, 위에 눈썹 있죠? 자, 위에 눈썹에서 자, 같은 위치에 자, 맨 밑에 자, 귀가 위치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눈썹에서 여섯 칸 뒤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지금 자, 위에 눈썹에서 여섯 칸이고요. 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세면 여기가 7단이에요. 자, 4단에서 7단 사이에 귀가 위치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7단이니까 7, 6, 5, 4. 자, 여기 4단 위에 자, 이렇게 찔러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찌르실 때 자, 귀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한 칸 정도 차이가 나게 자,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사선 느낌으로 자,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코 부분 연결했던 부분이랑 같은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눈썹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여섯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4단부터 7단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위에서부터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이제 4단 시작되는 부분이죠. 자, 4단 시작되는 부분. 자, 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귀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한칸 정도 차이가 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자, 찔러주시면 돼요. 요쪽 귀도, 자, 여기 코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한 바퀴 이렇게 꿰매주고 와주세요. 자, 이번에는 코 부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검정색 실로 실두 가닥을 빼서 돗바늘에 끼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닥. 자, 두 가닥을 한 이유는, 자, 여기 부채꼴 모양으로, 자, 이렇게 다 채워줄 거예요. 자, 일단 밑에 솜 있는 대로 들어가서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가운데로. 자, 나오고 나서, 자, 실은 너무 바짝 하지 말고, 자, 요쯤에서, 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자, 위치를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또 다시, 자, 이번에는 위에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에서,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 찔러줬다가, 자, 밑에 솜 있는 부분으로 나와주세요.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자, 넉넉하게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밑에 솜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살짝 왼쪽으로 해서, 자,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잡혔는데 여기 다 검정색으로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은 거의 채워졌죠? 자, 반대쪽도 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면, 자, 다 채워질 거예요. 실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자, 바늘로, 자, 이렇게 좀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한번 다 채워주세요. 자, 여기 위에를 조금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 저는 위에 정리를 조금 할게요. 자, 여기 요 부분으로 들어갔다가, 자, 이렇게 옆으로 한번 가주시고, 자, 밑으로 나왔고요. 자, 마찬가지로 옆에도 옆으로 한번 위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자, 살짝 정리해 주는 거예요. 실이 조금 짧아서 밑에 빠지는데, 자, 가운데로 이렇게, 자, 해서, 자,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자, 이렇게 코 요만큼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자, 요 부분, 입 부분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요. 실을 한 가닥만 가지고 와 주세요. 자, 실을 한 가닥만 가지고 와서 돗바늘에 낀 다음에, 자, 일단, 자, 가운데로, 자, 들어가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 한칸 바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자, 한칸 바로 아래로. 자, 내리면 요런 모양 되죠? 자, 그리고 요 주변으로 이렇게 살짝 웃는 느낌의 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가운데에서 옆으로 가면 되겠죠? 자, 여기.
가운데서 살짝 옆으로 한 칸. 한 번에 안 하셔도 돼요.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자, 바느질을 하면 조금 더 입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살짝 옆으로 생겼죠? 자, 입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면 한 칸 더 옆으로. 자, 일단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한 칸 정도만 먼저 하고 자 여기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고 자 입이 지금 되고 있죠? 자 조금 더 위로 입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칸씩만 더 옆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호랑이 여기 줄무늬 부분 한번 이렇게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검은색실 두 가닥을 가지고 오세요. 눈썹보다는 조금 진하게 줄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시침핀 꽂아 놨는데 자 밑에서 들어가서 솜 있는 대로 들어가서 자 가운데 부분으로 나올 수 있게 여기 잠깐 빼고 가운데 부분으로 한번 나와 줄게요. 자 이렇게 자 나와 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끝까지 자 정면 가운데 대칭 한번 잡아 보세요. 자 여기 시침핀 잠깐 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밑으로 솜 있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줄무늬 생겼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시침핀으로 줄무늬 3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꽂아 놨는데 자 여기 가운데에서 한 칸, 두 칸 정도 옆으로 여기도 한 칸, 두 칸 정도 옆으로 해서 자 이렇게 세 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저처럼 자 시침핀으로 위치를 잡아 주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에서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가로질러서 줄무늬 아래로 나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줄무늬 하나 생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세 줄 자 만들어주고 왔고요. 자 그러면 저 옆에도 호랑이 줄무늬 느낌 나게 한 줄씩 해줄 건데요. 자 여기 줄무늬는 자 여기 눈썹 밑에 한 칸 자 그러니까 귀 밑으로 이렇게 자 눈썹 제 아랫부분부터 한 칸 내려가서 옆으로 한 칸 두 칸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세 칸에 걸쳐서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 밑으로 이렇게 실 넣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런데 뒤에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돼요. 뒤에서 이렇게 넣어 준 다음에 자 여기 시침핀 꽂아 놨던 부분 자 여기는 실은 뒤에 조금 이렇게 남겨 주세요. 자 나중에 이 부분은 잘라 버리면 돼서 옆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자 여기 시침핀 빼고 자 이렇게 나와 줄게요. 자 밑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자 옆으로 나와서 나중에 실 정리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밑으로 나오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좀 수월해서 자 그 전에 밑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요런 실은 나중에 그냥 안에서 솜이랑 엉켜 있기 때문에 자 바짝 잘라주고 남아있는 부분 안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줄무늬를 자 세 개 할게요.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세 번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세 개 해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자 눈썹 한 칸 밑에서 옆으로 하나 두 칸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에 걸쳐서 세 줄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랑이 옆에 줄무늬도 해줬고요. 위에도 해줬고, 자, 반대쪽 옆에도 줄무늬해서, 자, 얼굴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제 몸이랑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자, 몸 가지고 오시고요. 저희 얼굴에 여기 꼬리씨 길게 남겨놨죠? 자, 여기에 돗바늘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위치를 잡아봐야 되는데, 자, 몸 부분 보면 뒤에 빼뜨기 했던 부분이 뒤로 가게, 자, 하고 나서, 자,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가운데 부분이 어딘지, 자, 본 다음에, 자, 저는 보니까, 자, 위에 이렇게 빼뜨기 했던 부분이랑 아래 빼뜨기 했던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자, 중심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바늘을 끼워주세요. 자, 바늘 낀 다음에 한칸 옆으로 가서, 한칸 옆으로 가서, 자, 위에서 옆으로.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앞으로 돌려서 가운데 중심이 맞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자, 바느질 해볼게요. 자, 여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자, 쭉 빼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나왔잖아요. 자, 밑에서 한칸 옆. 자, 한칸 옆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위에는, 자, 위에서부터 찌르세요. 위에서. 안으로 이렇게 바늘 넣지 말고, 위에서. 자, 위에서, 그리고 한칸 옆으로 바늘이 나오게. 위로 들어가서 한칸 옆으로 나오게. 또 반복할게요. 자, 이번에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 바늘 넣고 잡아당겨서 한칸 옆으로 간 다음에, 자, 이번에는 위에서 들어가고요. 안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들어가고, 자, 한칸 옆으로 나오고. 다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밑에 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 끼우고, 자, 한칸 옆으로 가서, 자, 위에는 위에서부터 한칸 옆으로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자, 한 바퀴 뺑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다뺑 돌려주고 왔고요.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마지막에는, 자, 왔다 갔다 해주고 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한번 반대쪽 앞으로 한번 빼볼게요. 자, 넣었다가 다시 실 나왔던 곳에 바늘 넣어서, 자, 이번에는 뒤쪽으로 한번 빼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만 반복하시면, 자, 안에서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가위로, 자, 바짝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서 가운데 부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팔을 가지고 와서, 자, 옆에 이렇게 달아줄 건데요. 자, 팔, 꼬리실 한번 돗바늘 끼워볼게요. 자, 이렇게 바늘을 끼우고, 자, 옆으로 한번 이쪽부터 해볼까요? 자, 이쪽을 해볼 건데, 자, 가운데서 한번 봐주세요. 자, 정면에 이렇게, 자, 들어갈 수 있게 자리 잡아서, 자, 여기 옆에, 옆부분, 자, 옆부분으로 들어가서 한칸 정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팔 보시면요. 자, 어디로 낄 거냐면, 자, 앞에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으로 해서 뒷부분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뒷부분으로 나오고. 자, 다시 아까 바늘 들어갔던 부분 있죠? 그렇게 또한칸 옆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자, 다시 한칸 옆으로 가서, 자, 아직 실 연결 안 했던 부분 있죠? 옆으로 가서 뒷부분으로 나오고.
자, 이번에는 한 칸 옆으로 하셔도 돼요. 자, 했던 데에 한 칸 옆으로 한 두 칸에 걸쳐서 팔을 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자, 여기 옆에 보면 아직 연결 안 했던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자, 또 들어갔던 부분으로 나와서. 자, 이렇게 반복하시면, 자, 팔이 연결이 됩니다. 두 칸 정도에 걸쳐서.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자, 한번 뒤쪽으로 빼줄게요. 뒤쪽으로 빼주고. 자, 요런 모양으로, 자, 반대쪽 팔도 두 칸에 걸쳐서 옆에 이렇게 달아주고 와주세요. 자, 이번에, 자, 팔까지 다 달아줬고요. 이번에는 꼬리 한번 뒤에 달아줄 건데요. 꼬리의 위치는, 자, 몸에서부터, 몸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 사이에 꼬리를 달아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꼬리에 이렇게 돗바늘 달아주시고요. 위에서부터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여기 사이에 달 거니까, 자, 가운데에, 자, 이런 식으로 바늘을 한번 끼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꼬리를 매달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바느질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자, 이렇게 연결 가운데 부분에 한 바퀴 뺑 돌려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코밖에 안 돼서 꼬리는, 자, 연결 금방 하실 거예요. 자, 바느질 안 돼 있는 부분에, 자, 바늘 껴서 가운데 부분에 연결.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한번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가운데 연결됐죠? 자, 이렇게 하고 꼬리질 정리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호랑이가 꼬리까지 완성이 됐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호랑이 반바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